주저앉은 사람이고 또 이름을 내가 충분히 낼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 결혼을 미혼으로 나오잖아. 미혼으로 나오는데 뭐 여 신랑이 뭐 무슨 적이라다가 사업을 한다 망했대든 뭐를 한대든 어쨌든 간에 금전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어졌던 부분이야 이 사람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아맛입니다. 오래간만에 뵙겠어요. 반갑습니다, 신님. 네. 네. 선생님 그동안 어디 계셨던 거예요? 그냥 뭐 기도도 하고 이제 여러모로 그냥 뭐 몸도 건강도 좀 뭐 좀 안 좋았었고 두루두루 그래서 기도 많이 다니고 아, 그랬어요. 네. 그래도 컨디션 좀 괜찮으셨나요, 선생님? 네, 많이 좋아졌어요. 좋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오랜만에 돌아왔으니까 또 저희 촬영 또 다시 시작하는 또 기념해서 블라인드 테스트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블라인드 테스트. 제가 일단 여성분 한 분 사주 한번 드려볼 건데 이분 사주 한번 듣고 또 어떤 분일 것 같은지 맞춰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81년 남자도 아닌 것이 여자여, 여자도 아닌 것이 남자 행세를 하네. 응? 그렇게 느껴지세요? 아유, 불결해. 근데 이 저기 43살 이 사람은 저기 초혼이 아니고 결혼한 사람인데 재혼한 걸로 보여지시나요? 어, 아기가 있어. 그러는데 금전으로 인해서 굉장히 뒤에 엉켜져 있거든. 뒤에 엉켜져 있고 지금 이 사람 43살이고 28살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남자로 28이 남자로 안 보여. 근데 이 사람 둘이 동성연애하는 사람 아니야? 나이는 숫자고 불과하거든? 네. 응? 근데 이상하게 남자도 아닌 것이 자꾸 이렇게 나오는 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둘이 갔다가 뭐 저게 갖고서는 언니 동생하고 저게 했는지 뭐 누나 저게 하고 그랬는지 좌우지간에 이상하게 엮인 그런 관계가 되고 이 여자분은 이 43살 이 사람은 뭐 예사로운 사람은 아니고 큰 인물이 되는 사람인데 주저앉았다 그래. 주저앉은 사람이고 또 이름을 내가 충분히 낼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결혼을 미혼으로 나오잖아. 미혼으로 나오는데 뭐 신랑이 뭐 무슨 적이라다가 사업을 한다 망했대든 뭐를 한대든 어쨌든 간에 금전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어졌던 부분이야 이 사람이. 돈으로 그래서 내가 살 길을 찾겠다 이거 찾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동생 같은 분이 같이 이제 뭐 어떤 관련이 돼서 하다가 보았는데 근데 굉장히 복잡해. 뭐라고 얘기를 할까 둘이 애매모호하게 해가지고서는 뭐 여기저기 갔다가 주렁주렁 그냥 저기 가시나 뭐 열리듯이 깍깍 찔려있고 걸려있고 뭐 이래 복잡해. 둘이 얽힌 게 많아요? 얽히고 설킨 게 많아. 근데 이거 관제도 껴 이 사람들. 오 관제? 네. 관제. 경찰서 파출소 왔다 갔다 네, 뭐 네, 증인이 네. 되라 뭐가 되라. 맞습니다. 뭐 이랬냐 저랬냐 막 이런 저기로 지금 복잡하다고 나오는데. 네네네. 네. 근데 이거 28살 먹은 사람도 여자 아니야? 28살 그분? 응. 약간 여자분이랑 여자분으로 느껴져요 선생님? 여자분. 근데 여자인데 그러니까는 남자도 아닌 것이 여자 행세하고 그러면은 그 저기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 있잖아. 여자가 남자 행세하고 막 그러듯이 이 사람은 그런 저기로 해갖고 머리가 두뇌가 발달돼가지고 두뇌가 굉장히 발달된 사람이야. 올해 지금 망신술이 크게 있어. 여기 신유생들 지금 병자생에 올해 28세 또 그러고 28이라면은 8, 9, 8, 9수가 안 좋은데 이 사람 저기로 본다면은 굉장히 사주가 좋은 느낌이 아니고 좀 정확하게 이 사람 생일이고 이런 거 알았으면 더 정확할 수가 있는데 뭔가 모르게 이 28살 때문에 이 43살이 구렁텅이에 빠진다 이렇게 나오거든. 자꾸 돈하고 금전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뭔가 이 사람이 28이 23살을 엎어갖고 뭔 수작을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나와. 28살이 이 43살 그분을 이용해서 이용을 해서 뭔가를 큰 걸 더 얻으려고 하는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이 이 여자분이 43살 이 신유생 이 양반이 보통 사람은 아닌 걸로 나오거든. 그래도 이름이나 이어 날릴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나오는데 이 사람도
자기가 내리막길 탄 거지. 43살이 내리막길 타서 이제 힘든 그 의화 중에 이제 이 사람을 좀 만난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만나서 둘이 이제 2년의 고리가 들어갔는데 망신수가 크게 있어요. 어. 하나가 이 꼬리가 물고 들어가고 물고 나오고 하는데 이 28이 문제가 많다는 얘기야. 43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뭐 그래도 유명세를 타라는 사주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용을 하는 건지 어쨌든 그거 나는 모르겠다. 신명에서 얘기하는 게 뭐 뭐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게 저기 할까 참 묘해 기분이. 어. 내가 좀 묘하고 지금 아유 지금 막 더럽다 소리가 나오고 정 떨어진다 소리가 나오고 그래 지금 뭔지 몰라도 그래서 봤을 적에 얘네 둘이 얽히고 설키는 게 이제 많겠다 그러는데 잘 저기를 해야지 이게 관제가 피해갈 수는 없이 나와 지금. 그럼 선생님 궁금한 게 이 43살 여성분 같은 경우는 이런 이 28살 이분 이렇게 접근해 올 때 이런 걸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넘어간 거야? 아니면 아는 상태에서? 아직 모르진 않지. 아. 예를 들어서 나쁜 일을 한다고 하면 둘이 그래도 저기 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좀 알고 같이 동의를 해서 저게 하는 거가 되지 절대 모르고 자기는 몰랐다는 거 말이 안 돼. 근데 어떤 이 관제에 걸힌 게 모르는 게 아니라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 고리가. 아직 몰랐다는 거는 그거는 아니야. 자꾸 관제가 껴. 관제에 끼는데 이제 뭐 28이 23을 엎어서 뭐 이어 같이 가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지 뭐 이어 또 이 43살도 금전의 문제로 인해서 이 사람이 뭐 금전이지 28이 있다든지 해서 그거를 엮여서 알면서도 같이 적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어. 근데 할머니 수에서 둘이가 연결이 된 게 금전으로 연결이 됐다고 그래. 금전으로 연결이 됐다. 금전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는 하지 못할 짓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망신수의 관제가 지금 굉장히 낀 거고 이 마흔세는 이 사람도 28을 만나지 않았으면은 아무리 금전에 갔다 힘들다고 하여도 어떻게 지금 극복해서 나갈 수가 있는데 큰 거를 바라보고 이제 하다 보니까는 같이 무너진 격이 돼서 큰 망신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욕심이었던 거죠. 욕심이지. 그리고 언젠가는 비밀이라는 건 없거든. 비밀은 탄로나게 되어 있어. 어느 정도 먹어 적당성으로 해야지 크게 그러면은 안 돼.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이상하게 이상한 기운으로 지금 관제에 얽히고 설킨 거로 나오고 이 43살 이 사람도 자기 복이야. 자기가 그러지 않았으면 자기 역시 이 28을 자꾸 금전으로 나왔잖아. 이용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이제 동의해갖고 한 거로 지금 그렇게 나와. 생일만 정확하게 알으면 저기 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이 28살이 좀 사기성이 많다. 사기성이 좀 많아요. 왜 이 저기 젊은 사람이 그래? 그러니까 아까 머리가 좋다는 게 공부적으로 머리가 좋다는 게 아니라 나쁜 그런... 쪽으로 머리가 좋아진 거야. 그러면은 안 돼. 지금 나이가 좀 한참 28이고 한참 창창한데 그런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남을 갖다가 이게 힘들게 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아, 그쵸 그쵸. 근데 이상하게 이 여자를 더불어 엎어서 지금 이제 이 사기 이제 기질이 있는데 같이 엎어서 이제 가려고 하다가 모든 것이 지금 다 뽀롱이 나는 것 같다. 알겠습니다. 올해 큰 망신 수 있어. 이게 쉽게 끝나지는 않는다. 알겠습니다. 요 정도까지 선생님 말씀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야, 누군데 젊은 사람이 이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